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포음과 법률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또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한 주를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저는 이제 연고 없이 이제 뭐 꽃이 이쁘다고 막 길 가는 꽃을 꺾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이제 동포에게 보온을 하려고 네 우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하나씩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네. 저도 향진교처럼 이제 저희가 집단주까지 해서 사은을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이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된 것 그조차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저도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마법사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법문 스터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전 공부 시간은, 교육편 사요 중에서 지자본의하고 자력양성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정전을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력양성과 지자본의 강령을 한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요 제1절 자력양성 1.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나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이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제2절 지자본의 1. 지자본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공부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미리 법문을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것을 또 예습으로 이번 주 할 것을 또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력양성을 보면 자력 없는 어른이가 되든지 노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 이연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처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자력 없는 어린이라는 저는 이 법문을 읽으면서 우선 자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자력의 범위가 또 어떻게까지 범위가 되는지 또 그 자력 양성의 표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표준 양성과 그 길이 정확히 뭔지 궁금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력은 이제 뭐 경제력이나 뭐
제 한몸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자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자력이 맞는지 아니면 더 큰 포괄적 의미의 자력 양성이라는 표준과 그 길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자력의 한계를 공부를 해보면 자력 없는 어린이인가요 저희가? 아니요 저희는 아니죠. 그러면 그 노후난 늙은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한 바에는 이 자력도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해주셨죠? 자력을 공부삼아 네. 양성하여 예,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만 하고 끝내라고 했나요? 아니요. 보호해다 예, 보호해다. 주자는 것이라 그랬는데 네. 이 자력의 범위가 지금 더 궁금하다 이거죠. 네. 내가 이것이 그냥 내 한몸 건사하는 거로 그것이 자력인가 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자력을 양성해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양성해서 뭐라고 하셨죠?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고까지 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법문이 원래 자탈 병진이기도 하지만 그 자력이 먼저 이렇게 곱게 세워져야 이렇게 병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력의 범위는 늘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종사님께서 자력이 없는 그거를 어린이와 늙은이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언제나 이렇게 자력 없는 생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릴 때 어린이였고 또 자력을 양성해서 자력 생활을 하다가도 나도 뭐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들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늙은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력이 없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자력을 갖출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내가 갖출 수 있을 때 그 자력을 열심히 갖추고 또 내가 없을 땐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출 때는 또 다른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해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이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이제 향진교가 이 자력의 힘이 아니 자력의 그 한계가 그 어디까지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 건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력을 우리가 먼저 내가 세워서 내 마음도 잘 세워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도 자력을 세워야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뭐 한몸 건사해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걷고 뛰고 놀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의 마음을 공부를 통해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하는 것도 이 대종사님 뜻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훈이 제가 법문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조금 건강해 보이시는데 약간 그렇게 노숙을 하고 계시면은 마음이 조금 안쓰러운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보호를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첫째는 안 해야 될 것은 술을 사드리면 안 됩니다. 술을 사드리면 안 되고 근데 네. 잘 보세요. 이제 그 우리가 글을 잘 봐야 될 시기가 있어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그 노숙하시는 분이 자력 없는 어린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노후나 늙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지 아니한 바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또 정전에 자력 양성에서 세 번째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에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지 마음 이렇게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그렇게 모습이 보여지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공부인의 입장으로서 자력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그게 부정당한 의뢰인지 정당한 의뢰인지를 내가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그분이 건장한 몸 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정당한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주고 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은 편할지언정 그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아무리 자력이 없는 어린이나 늙은이나 병든이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요즘 사회가 어떤 그 자력을 내가 충분히 발휘해서 내 힘을 그 어떻게 잘 행사 힘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사회 많이 있지만 그게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이 균등하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나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자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력을 충분히 내가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상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자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의 타력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가 상생하는 기준에 의해서 서로 자타력이 병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력으로서 그분이 서게끔을 도와주는 것은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 못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조금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자력 양성이 되고 내 마음도 충분히 그 에너지가 좋을 때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내 타력으로 인해서 같이 자력이 샘솟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선에서 하면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네. 저 교무님 그러면 제가 법문을 공부하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 사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은하고 사요와 관계가 사은하고 사요랑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사은하고 사요가 관계가 혹시 있나요? 관련이? 네, 사은은 우리가 이제 우주 만유가 생성 발전의 그 기본 원리의 바탕에서 이제 근거를 밝혀주신 법이고 사유는 인류를 대상하는 그러한 대불공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유는 원만 평등한 이제 세계를 건설하는 데 요긴한 법으로 이렇게 그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과 사유는 우리가 그 인과보응의 신학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훈님 그럼 자력 양성의 표준이란 게 딱히 없는 건가요? 자력 양성의 표준은 우리가 자력 양성의 조목이 있죠. 네. 또 4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4. 자력 양성의 조목 1. 네. 남녀를 물러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는 이언이야.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오. 2.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오. 3.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4. 찾아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남녀에 대한 그 생각을 해 보셨나요? 남녀. 예전에는 진짜 남녀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서자들은 또 괄시받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회가 바뀌어서 지금은 좀 그런 시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자령 양성의 조목들이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밝혀주신 법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생활이 이제 그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령 양성을 더해서 이제 지자본위의 강령을 하면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지자본위의 강령을 읽고 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제2절 지자본위 1. 지자본위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자, 우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까? 아는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아는 사람 그게 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는 사람은 또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로 가정을 했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자는 약간 어리석을 우라고 한자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고 이제 좀 서로 이제 공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자는 지자에게 물어보고 지자는 또 우자에게 가르쳐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자와 우자를 보면서 이제 향진교가 이제 풀이를 해준 것처럼 이제 지자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우자는 그걸 잘 모르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지자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자일 수 있고 항상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항상 지자고 누구는 항상 우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제 가르쳐야 되고 나는 항상 배워야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서 보면 항상 지자는 정해져 있고 우자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되게 좋게 들리고 원래 저게 좋은 말이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꼭 이제 직업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선생님 아니면 학생 사이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학생이 지자일 수 있지만 그냥 그 관계 자체에서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자체에서 또 어른과 아이의 그 관계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 이 지자와 우자를 이미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정해서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거를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거를 불합리한 차별 제도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불합리한 차별 제도 그 거기에 이제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구하는 사람의 목적에만 우리가 달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사람들은 지자이고 싶어 하죠. 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하다 보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국악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국악의 지금 최고 실력을 가졌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아니에요. 그런데 아님에도 알고 있지만 어디 대회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자리에서 보면은 내가 거기서 최고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보고 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정 공부를 하고 정정 공부를 할때 지금 이런 오해는 정말 바뀌지는 제가 지장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자가 아니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여러분들에게 묻고 또 저도 아,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선들이 어쩌면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자 본인은 우리가 사회의 평등 세계 건설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지자 본의의 강령을 내주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전 인류가 다 같이 지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지자의 위치에서 우자와 함께 이끌어가고 그 우자도 지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계, 평등 세계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더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당연히는 아니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저에게 있어서 그 가르침을 주시니까 지자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존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 구하는 목적을 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다른 부분에서 뭔가 교수님의 이런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좀 다른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학문에 있어서 배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제가 저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배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에 있어서 이렇게 충돌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지자본의에 따라서 어떻게 취사를 해야 하는가, 그게 되게 어려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연마해서 느끼고 깨달아야 이제 행동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저도 있었는데 봤나요? 봤어요. 네, 저는 안 안 봤는데. 봤어요. 그 윤계상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다그 사전을 펼칠 만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거기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자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윤계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그 윤계상 그 말을 전국에 있는 사투리를 모아야 되는데 이그 지자 윤계상의 머리에는 전국을 떠돌면서 그 사투리를 이제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윤계상이 아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완성이 안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유해진의 결국엔 자기가 지식적으로 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로 그것이 잘 마무리된 것이 이게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말모이라고 가서 꼭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무님, 요새 현 시대에 갑질이 되게 막 갑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갑질도 지자 본의를 잘 몰라서 생기는 그런 논란 중 하나이죠. 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갑질은 지자본의를 떠나서 그냥 자기 우선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자본의는 뭔가를 모르거나 뭔가를 더 알거나라는 생각에 우위에 있는 거지만 그 갑질은 그냥 이기적인 내가 제일 높다는 그 이기적인 사상으로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본의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상수행 요법에 딱 말씀을 해주시죠. 배울 배우지 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을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공부 일상수행이 없고 공부만 하더라도 이 지자본위에 우리가 그 공부를 실생활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자본위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가 예전에는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막 한번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 조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2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 1. 반상의 차별이요. 2. 적서의 차별이요. 3. 노소의 차별이요. 4. 남녀의 차별이요. 5. 종족의 차별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도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100년 전에 쓰셨는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차별이 어떤 거에 좀 심한 거 같아요? 저는 요새 그런 거에 비춰보자면 남녀의 차별이 그러니까 그런 차별 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대우 차별도 약간은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요새 막 남자 여자 되게 대립해서 싸우는 문제가 되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도 약간 이런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러한 대립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지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남녀 싸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향진교 생각에 조금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남녀뿐만 아니라 저는 종족의 차별도 여전히 많이 만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다 우리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어떤 종족마다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거 차이는 인정을 하고 이제 내가 남자이다, 여자이다, 그리고 어떤 종족이다라는 그런 구분에서 다 벗어나서 진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냥 지자는 지자로 보고 우자는 우자로 보면 전혀 남자냐 여자의 문제, 어떤 종족이냐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진짜 누군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지자로 모시고 내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우자로 알고 이런 마음을 일단 아는 거에서부터 진짜 이런 모든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그 문제 불합리한 차별이 자체가 그거에 대해 지자본위의 그 해결책에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예전에 이제 이런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밝아지면서 차츰차츰 없어지니까 아마 종족도 거의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아마 변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자본위의 조목으로서 또 실천해야 될 상황과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한번 또 알아보기 위해서 지자본위 조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 지자본위의 조목 1.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2.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3.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4.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5.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데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마지막 그 조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데 하시라고 했죠?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까 얘기하는 데 따라서 그 우리가 지자와 우자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달려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구하는 데 있어서 지자 본의를 잘 세우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상황이면은 배워야 잘 배워야 되고 또 우자가 있어서 잘 가르칠 상황이 되면은 구하는 데 있어서 잘 가르치는 데 지자 본의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자 본의와 자력 양성 이렇게 두 챕터를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좀 느꼈던 것이나 조금 깨달았던 것이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그 사은과 달리 이제 사요 이 두 개를 공부했을 때는 되게 반성의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그 스스로 자력을 양성하는 게 되게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제 다른 자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되게 내가 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거를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이제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타력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 자력을 정말 내가 왜 가져야 하는지 그걸 많이 모르고 있었고 지자본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제가 교수님 말씀을 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항상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반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혜교랑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자력 양성과 이제 지자 본의를 공부하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했는데 자력 양성 저도 이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력 양성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또 도움을 줄 건지를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자 본의도 이제 제가 배울 점이 있으면 상황에 모든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제가 잘 배우고 또 제가 또 가르칠 때는 가르칠 그런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제 성심성의껏 잘 이제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력 양성과 지자 본의 뭐 늘 우리가 매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우리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공부했던 것을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여기 그때 공부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하면은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맛이 생활에서 이제 더 느껴지는 맛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보람되는지 매시간 느끼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전, 교육편, 사유 중에서 나머지 두 개 뭐가 있을까요?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를 한번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마음톡톡 법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저희의 법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때로는 맏언니로서, 때로는 막내 동생으로서 고민 상담을 성심성의껏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교무님께서 시원한 속풀이까지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교무님? 네, 사연을 듣고 충고든 또 칭찬이든 또 즐겁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법스타그램에 미리미리 주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오늘의 마음토크 주제는 지금을 즐겨라 스몰 럭셔리입니다. 네, 럭셔리 하면 흔히 호화로운 것, 명품 같은 것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때 럭셔리하다라는 표현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럭셔리가 아니라 스몰 럭셔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 바로 스몰 럭셔리 어떤 뜻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럭셔리 하니까 네. 왠지 제가 느끼는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이 사치성이 조금 스며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몰 럭셔리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스몰 럭셔리는 사치성이라기보다는 요즘 혼자 사는 2, 30대의 젊은 층이 취업 후 경제력을 갖추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명품 자동차, 럭셔리가 들어가서 꼭 명품 뭐 이런 거 같지만 명품 자동차, 의류, 가방 등을 사는 대신에 이제 식료품, 화장품 등 이제 비교적 작은 제품에서 만족을 얻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SNS에서 관련 단어들을 해시태그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까 향진교육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만족,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작은 명품, 스몰 럭셔리 여행 등등 많은 연관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치 같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자기 만족이나 내가 지금을 좀 즐기자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 뉘앙스상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 뭐 이런 허황된 게 아니라 네. 감은 못 먹지만 마트에 가서 반건시 그 맛을 살짝 볼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네요. 네, 사치라는 그렇죠. 부정적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하면 두 교우들도 속하는데 네. 스몰 럭셔리 하는 그런 그 럭셔리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저의 소소한 만족인 화장품에 저는 그런 스몰 럭셔리 저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화장품 중에서도 립스틱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립스틱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고. 네, 같은 빨간색도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로 스몰 럭셔리로 네. 이제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스몰 럭셔리 여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행을 짧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어디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 간다면 엄청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되게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나는 지금 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못 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요즘은 되게 저가 항공 비행기도 잘 알아보면 되게 싸게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고 또 숙소 같은 경우도 호화로운 호텔에서 내가 잔다가 아니라 되게 싸게 숙소를 구해서 이제 친구들과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구하면 이제 어떤 그 돈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내가 그래도 여행 가고 싶으면 어떻게 잘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최대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자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즐기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요즘 우리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은 이 스몰 럭셔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지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거 사면 작은 거 하나를 사면서 저의 만족이 되면서 또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공감을 하지만 또 다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스몰 럭셔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몰이 아닌 좀 더 큰 것들 뭔가 내가 뭐 얻고 싶은 좀 큰 어떤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좀 불확실하고 그게 요즘은 제가 들인 뭔가 노력이나 시간이 그렇게 그거를 명확하게 보장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이제 가져다 주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희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스몰 럭셔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스몰 럭셔리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러한 문화가 지금 현재 적당하고 나는 이러한 문화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괜찮다는 입장 중 하나인데 이제 그게 과하면 안 돼.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은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사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스몰 럭셔리를 통해서 뭔가 삶의 어떤 원동력도 없고 활력수도 없고 이러면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여행교와 같이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자신만의 이제 그 스몰 럭셔리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한 게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 다음 학기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 여행을 계속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한 학기를 열심히 잘 버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네. 그래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자기의 그러한 즐길 인생이 뭐 많이 지나갔다라고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사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몰 럭셔리가 정말 사치성이 아닌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내가 맞춰진 상황에서 자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선에서 거기서 한다면은 스몰 럭셔리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사치성이 없는 가장 큰 럭셔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명품이 꼭 비싸야만 명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명품을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 공부하고도 또 이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네. 네. 뭐 립스틱 많이 가지고 있고 여행 다녀오고 네.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스몰 럭셔리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소비가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교무님의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자존감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꼭 명품이라고 정해지고 비싸야만 명품이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내가 아무리 그냥 흰 티에 그냥 청바지만 입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게 더 자연스럽고 명품의 가치를 느끼지 않나. 그런데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 공부로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 스몰 럭셔리를 완벽하게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마음 준비됐습니까? 그럼요. 네. 제 마음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몰 럭셔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존감을 높여서 스몰 럭셔리가 진짜 명품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선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법문은 그 법문 전체를 읽기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대산종사법어 제4 적공편 65장 보면은 대산종사님께서 세상에는 잘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은 항산, 항신, 항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이제 늘 재산을 늘 내 재산을 쌓으라니까 그러니까 전략 정신을 늘 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리고 늘 마음 공부를 하고 또 내 육체적으로는 수행을 통해서 이 내 생활을 잘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항산, 항신, 항심 이렇게 세 가지 법문을 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때 이 법문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더 럭셔리한 삶을 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정말 많은 법문을 이야기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법문이 그냥 글자로 남아있지 않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써먹고 느끼고 거기서 깨닫는 경지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우리와 늘 깨달음에 가는 생활로 법문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차게 다음 주에도 열심히 우리 공부해서 마음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